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요약, 정리, 분석, 해설 방송 백브리핑의 역시 또 핵심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네. 하루에 한 분, 약간 좀 불안하다 싶으면 두 분 모셔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샅샅이 여러분들이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어도 저희가 이해 못했으면 또 저희도 이해될 때까지 자세하게 물어보는 시간, 일당백 인터뷰. 오늘은 한겨레 신문의 박종호 기자를 모셨습니다. 이분 저희 방송에는 처음 모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자동차 전문 기자이기도 하고 시승도 많이 하신다고. 네. 뭔가 한번 파면, 네. 그냥 끝까지. 오, 끝까지 끝까지. 네. 파는 분. 기대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공부 많이 해오셨어요? 아, 네. 그 제가 혹시 네. 앞에 방송을 좀 들으면서 네. 그 시청자분들이 올리시는 댓글을 좀 봤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서 네. 그 전기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하는 걸 굉장히 빨리 시기를 단축해놨잖아요. 그걸로 네. 인해서 이제 나는 차를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댓글을 올려주시는 것 같아서. 원래 2035년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랬는데요. 그 날짜를 못 박은 시점 못 박았다는 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거죠. 2035년으로 아예 35년으로 예. 못 박은 게. 그런데 박았다가 뽑기도 하잖아. 내가 뭐 잘못 얘기한 줄 알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렇게 그 얘기만 들으면 예. 아, 이제 전기차가 정말 대세가 됐구나라는 그런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국내 현황만 보면요, 전기차가 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굴러다니고 있는 차의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또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의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통 생각하시나요? 판매되는 차의 몇 퍼센트이든 전체 굴러다니는 차의 몇 퍼센트이든 한번 맞춰보거라. 대략 비슷합니다. 예, 판매되는 신차 판매되는 중에서의 전기차 비중과 3%, 5%. 이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뉴스만 볼 때 네. 느끼는 것과 실제의 큰 괴리인데요. 네. 지금 현재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전체 다 해서 네. 약 2,500만 대 정도가 되는데 네. 이 중에 순수 전기차, 말씀하신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뭐 수소 전기차 뭐 네. 그런 여러 가지를 뺀 그냥 순수 전기차는 한 17만 대. 그러니까 이걸 비율로 따지면 0.7%고요. 아이고야,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안 돼요? 아직 1%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의 목표가 이걸 누적으로 24만 대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래도 아직은 국내에서는 그 차지하는 비중이 100대 중에 한 대가 약간 안 되는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팔리는 거 말고 이제 돌아다니는 차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팔리는 차도 근데 비중은 거의 비슷하고요. 매달 네. 팔리는 차 중에 전기차는 국내에서 한 6천 대 정도씩이 팔리고 있는데 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팔린 차가 189만 대거든요. 1년 네. 한 해 동안. 네. 그걸 월로 따지면 10만 대 이상이 팔리는데 그중에 6천 대가 전기차인 거니까 아직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네. EU의 경우에는 EU는 원래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글로벌리요. 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EU에서 팔린 자동차의 10%가 전기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시작할 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유럽은 이미 전기차가 많으니 유럽은 이미 전기차가 많이 대중화가 2035년부터는 휘발유차, 경유차, 하이브리드까지 없어요. 그러하도 우리는 좀 할 말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급격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걱정이다. 예를 들면 그럼 벤츠가 2035년부터는 유럽에서는 못 팔죠? 네. 그러나 한국, 중국, 미국에서는 팔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요새 팔리는 차 수입차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많은 불만 중에 하나가 국내의 경우에는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또는 뭐 전기차 이런 비중보다는 수입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차 특히 해외에서는 거의 한번 그 게이트가 터졌기 때문에 퇴출되다시피 한 디젤 차도 여전히 꽤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신차도 내놓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을 봐도 유럽과 우리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이제 정말 내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차는 끝물인가 라는 우려는 한국의 실정에 봤을 때는 아직은 시간이 아니다.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 아니다. 또 몰라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는 그럼 유럽에다가는 수출을 휘발유차, 경유차는 못하면 못합니다. 네. 그럼 도대체 이 공장을 우리는 계속 돌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우리도 다 전기차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네. 한국용으로는 경유차를 만들고 네. 유럽용으로는 전기차를 만들고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되겠어? 이제 뭔가 이제 자꾸 분산되기도 하고 네. 규모의 경제가 안 만들어지니까. 아니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죠. 한국용 예를 들면 여전히 이제 내연기관차가 있는 데는 옛날 차를 신차를 안 만들고 조금만 바꿔서 팔고 신차는 전기차로만 만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겠죠. 아무튼 휘발유차 경유차는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 지금 앞으로. 아무튼 그렇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예. 오늘 얘기는 그런데 오늘은 전기 자동차의 보험료 이야기. 맞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기본도 없어서 정말. 그러니까. 나는 전기차 타고 계시지. 전기차는 다 전기차 안 타고 계시다. 전기차도 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차 보험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한테 생소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되게 많이 늘어날 거고 네. 보험사들도 점점 내놓는 추세이고 또 일부 보험 가입자분들은 전기차 보험으로 인해서 내 보험료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취재를 좀 해왔습니다. 네. 뭐가 제일 궁금할까? 일단 그럼 전기차 보험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전기차 보험이 따로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우선은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보험을 가입할 때 일반 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아, 그냥 해도 되고? 네, 네. 그냥 보험 그거에 가입해도 되고 전기차 전용 보험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2016년부터 국내에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전기차 전용 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그렇죠? 큰 예. 특색이라고 하면 보험이라는 건 위험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고가 터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 근데 내연기관차가 가진 위험과 전기차가 가진 위험은 다릅니다. 전기차가 가진 위험 중에 가장 큰 건 역시 배터리예요. 배터리 비용이 크고 화재가 나고 뭐 그로 인한 뭐 또는 뭐 배터리의 기능이 저하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전기차 전용 보험이라고 하면 그 배터리 부분에 약간 특화된 그래서 특별 약관이라고 특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조금 더 내고 보험 가입자분들이 전기차를 사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걸 전기차 전용 보험이라고 해서 최근에 조금씩 출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형 보험사 중심으로요. 그래서 그럼 혜택이 달라요? 즉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 네. 전기차를 보험 가입한 것과 네. 전기차 전용 보험을 가입한 것과 네. 그 뭔가 사고가 났을 때나 혹은 평소에 네. 뭔가 혜택이 좀 요게 조금 더 좋다는 느낌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기차 전용 보험이. 예를 들면 지금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교통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면서 네. 그런 사고가 많다고 그래요. 한 90% 이상은 내가 운전을 하다가 남의 차 뒤를 들이받거나 남의 차를 받는 그 운전 사고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 네. 그럴 경우에 상대방 차는 내 차를 내가 받을 수 없어요. 다치거나 뭐 밟거나 당연히 남의 차를 받죠. 네. 상대 차에 대한 배상은 나의 보험에서 되나 내 차에 대한 보험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자차 보험이라는 걸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차량 네. 손해 담보라는 예, 게. 예. 게. 예. 근데 예전에는 그게 비중이 한 50% 정도만 가입하셨는데 지금은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자차 네. 보험에 대한 네. 수요가 늘어나세요. 근데 일반 자동차 보험에 들었을 때는 자차 보험에 들어도 네. 전기차 배터리를 만약에 교체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할 때 네. 그 새 배터리를 교체를 해주는 배터리는 일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바닥에 전부 깔려 있어서 그걸 통째로 드러내고 새로 넣어야 되는데 전부 다 통째로 갈아야 돼요? 무조건 그걸? 예, 그건 이제 팩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게 하나의 팩으로 팩 단위로 세트로 돼 있어서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차의 배터리는 뭐 가장 작은 단위로는 셀, 그다음에 예. 뭐 또 몇 개를 모아서 모듈, 그다음에 네, 팩 네. 이렇게 가는데 네. 그 셀 단위만 따로 이렇게 교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뜯어내서 네, 그 팩을 아예 새 거로 갈아주는데 기존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을 땐 자차 처리를 해도 예를 들면 새 배터리가 제가 쓰고 있던 배터리보다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내 배터리의 가치 그리고 내가 받는 새 배터리의 가치 네. 그 차액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종전의 자동차 일반 보험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이 자동차
전기차 전용 보험에 가입해서 특약에 대해서 월 몇만 원씩 이렇게 비용을 내시면 나중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배터리 부담, 자기 부담금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아. 그거 이외에 뭐 소소하게 전기차만의 특수성에 맞는 그런 것들 약관을 또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돈을 내면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궁금한 게 네. 아니 그 예를 들면 전기차 안 샀습니다 저는. 이게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네. 배터리를 다 갈아야 되는데 네. 잘은 모릅니다만 할 때 전기차에서 제일 비싼 게 배터리라고 하는데 차값에 한 40% 정도를 차지하니까요. 네. 그럼 전기차가 그 차에 네. 40% 차가 1000량이면 배터리가 900량 이런 네. 말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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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걸 다 바꿔주면 굉장히 비싸. 그걸 내 돈으로 그 자차를 좀 많이 해야 되면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부담이 상당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회사가 부담이 크거나 아니면 그걸 안 해주면 내 부담이 굉장히 크거나 만약에 이런 특약을 해서 한 가지 보험사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는 일반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5년에 한 번씩 일부러 사고 내서 배터리 싹 갈겠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우려들도 실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런 보험사 입장에서는 네. 배터리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근데 이걸 네.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다 보면 예. 자차라고 하면 뭐 테슬라 지금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하는 테슬라 모델 3라는 차가 가장 테슬라 중에서는 뭐 아주 하이엔드급은 아닌 차인데 네. 그 차 기준 자차 보험료가 1년에 1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어요. 대형 보험사에 낼 때. 근데 100만 원 내고 만약에 한번 사고 났을 때 네. 나는 내가 낸 돈은 100만 원인데 네. 그 차가 6천만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값이 한 2,400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아, 네. 예. 그걸 만약에 새 거로 교체해줘서 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계속 손해죠. 예. 아.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 그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그냥 전기차를 타고 있는 그래서 전기차 전용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올려서 해결할 것이냐 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자동차 보험이라는 상품 큰 상품에 네, 네. 가입되어 있는 전기차 일반 승용차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적정 마진이 나오게 그럼 그 적정 마진을 맞추는 과정에서 전기차 보험에서 손실이 이렇게 좀 많이 나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조금 그거를 우리가 벌충해보자 라고 해서 일반 승용차 내연기관 휘발유나 디젤을 타는 그런 어떤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료를 야. 알게 모르게 살짝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이제 소비자분들이 요 이제 그런 보도를 보고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나 알아들었는데. 말씀하세요. 못 알아들은 거 아니 알아들었어. 이거 중요한 설명이었는데 못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어요. 이거 마치 옛날에 옛날에 그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예전에 네. 외제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외제차하고 한참 네. 네. 국내차하고 있을 때 네. 맞아요. 외제차 보험을 드는데 외제차가 네. 아무래도 뭐 부품값도 비싸고 뭐든 지금 다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보험료로 못 받으니까 네. 그거를 일반 국산차 쓰는 사람한테 보험료로 잡고 뭐 전가한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었죠. 예전에 수입차 네. 얼마 없을 때는 네. 괜찮았는데 네. 수입차가 많이 들어오기 많이 시작하면서 수입차도 사고를 내니까 뭐 그 손해가 많이 나지만 그렇죠. 네. 나도 수입차랑 박을 일이 많아지잖아요. 20년째 카니발을 타고 있지만 내 네, 주변에 네, 자꾸 네, 수입차로 네, 바뀌니까 네. 그렇게 되면 내 보험료도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 이 모든 원인이 수입차 때문이니 수입차 보험료만 올려라. 그런 네. 압력이 많이 있었죠. 뭐 1년에 한 400만 원씩 받으면 되지 않냐. 네. 그런데 그렇게 받을 수는 없으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 이거를 잘 쓰시는 용어 있죠. 분바이 뭐. 네. 분배를 해라. 네. 그러고 있는데 네. 전기차도 지금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뭐 약간 특성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수입차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이나 부품이 비싼 차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건 예. 수입차분들이 단순 접촉이 나는데 범퍼를 통째로 간다든가 도색을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금감원이나 뭐 그런 금융 당국에서 주로 많이 내놨던 대책들은 네. 통째로 그런 수리를 하는 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히 긁혔으면 꼭 괜히 범퍼가 그것만, 예, 범퍼가 그것만, 하는데 뭐 몇백만 원 쓰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색칠해라. 그 정비센터 가서 네. 그 부분만 새로 이렇게 도색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또는 아니면 부품을 아주 작게 그것만 바꿔라. 라는 식으로 많이 제안을 했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조금 예. 네, 그 특성은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전기차는 특성 자체가 네. 이거는 하여튼 뭐 어디 좀 고장 나면 네. 배터리를 다 갈아야 된다. 맞습니다. 무조건 네. 이거는 네. 범퍼만 갈아서 될 일이 아니다. 네. 이런 거네요. 네. 아.
이게 좀 나중에 말씀드릴까 나중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막 배터리 네. 얘기가 나와서요. 네. 네. 저희 오늘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말씀드려 주세요. 아, 네. 그, 뭐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은 네. 가장 네. 큰 특징은 역시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점이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도 비슷한 논란이 현재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현재는. 네. 작은 전기차가 물론 많이 팔리지만 그렇다 보니 그 중국에 있는 보험사들도 그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전기차를 내가 막 가입을 시켜봤는데 네. 글쎄 이거 수리비도 너무 비싸고 수지타산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최근 이제 중국 언론들에서 이제 어떤 보도를 하냐면 중국의 최대 보험사인 핑안보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최근에 생산기지를 직접 짓고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신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또는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 1년 단위로 중국도 1년 단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계약을 할 때 재계약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려는 올리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요. 근데 중국에서는 최근에 어떤 논의를 하냐면 전 이게 굉장히 전기차와 보험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전기차와 보험을 그럼 떼자.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을 가입하든가 따로 운영을 하게 하고 차에 대해서만 그냥 그 아~ 예, 차체에 대해서만 그 모터와 그 배터리를 이외에 전기차에 대해서만 해주자. 보험을 가입해주는 걸 고려해보자 라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은 안 되지만 중국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동차를 담당하면서 배터리 네. 업계도 같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 국내 대형 배터리 업체 임원분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엔 최근 인기인 게 우리나라는 배터리가 방전되면 그걸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요새 뭐가 인기냐고 물어봤더니 배터리를 교체해준대요. 충전소에 가서 아주 짧은 이렇게, 시간에. 예. 착 들어서 네, 맞습니다. 바꿔주는 거. 예. 예. 그러면 일단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그렇죠. 미리 충전해 놓은 거 나올 테니. 맞습니다. 예. 네. 미리 충전하는 거 그냥 바로 갖다 끼면 네. 되니까요. 그럼 거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네. 거고 네. 그렇다 보니 배터리는 배터리만 따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험을 그런 식으로도 구분해봐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아직 그게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척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상품이 나오진 않았고 한국은 그런 인프라가 없잖아요. 같이 가야 되거든요. 아직은 전기차와 그럼요. 배터리가요. 실손보험에서 상체보험과 하체보험을 따로 나누는 경우인지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네. 앞으로도 계속 고민이 될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금융당국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럼 보험사들은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게 손해율이 높잖아요. 네. 자칫하다가는 배터리를 다 갈아줘야 돼. 네. 그러면 보험사들은 이런 걸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만들 소극적으로 내가 왜 이런 걸 만들어? 돈 많이 들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정부에서 친환경 기조에 맞춰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 전기차 전용 보험이 처음 나왔던 게 2016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네. 그때 뭐가 있었냐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전기차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왜냐하면 전기차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누군가 보험을 가입할 텐데 그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될 텐데 보험사들만 내버려두면 준비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예. 본인들이 보험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도 주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연구들을 미리 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었어요 당시에.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얘기도 좀 흥미롭긴 하지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네. 전기차는 어쨌든 신성장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딱히 이익이 나는 그런 보험 상품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들은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은 지난 한 10년간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수천억 또는 뭐 1조 원 이상의 그런 적자가 났었는데 그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그 상품을 팔았던 이유는 고객을 유치해놓고 다른 보험을 팔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고객 유치 마케팅이 된다. 예, 아주 좋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다 가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품은 조금 손해를 보면서 팔고 대신에 다른 보험 상품을 좀 충성도 높은 뭐 자동차 보험 하자. 파는 과정에서 자기네 회사 브랜드 홍보가 되니까 뭐 맞습니다. 그런 것도 그리고 전기차 보험을 우리가 내놨다라 전용 보험을 내놓았다라고 하면 최근에 내놓은 전기차 전용 보험을 내놓은 회사는 KB 손해보험이었는데 네. 어떤 문구를 붙였냐면 ESG에 특화된 보험 상품을 내놨다라고 그랬어요. ESG, 그러니까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최근에 아주 큰 인기잖아요. 네. 그런 식의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예. 그래서 자동차 보험도 내놓기도 하고 내놓아야 되기도 하고 네.
뭐 보험회사한테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 내놔라 그럼 내놓는 네. 거잖아요. 우리나라 분위기는 네. 왜 사기업이 뭘 내든 안 내든 간섭이냐 하는 건 네. 다른 업종 얘기고 네. 금융은 어차피 라이센스 사업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전기차가 사고가 많이 나고 한 번 나면 비싸게 수리비 들더라. 네. 그래서 보험료도 높고 네. 보험회사도 고민이다 그거네요. 네. 처음에 2016년에 정부에서 용역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었냐면 그 당시에는 전기차 보험을 처음 내놓을 때 네. 보험료를 내연기간보다 오히려 깎아줬어요. 많게는 10%까지 할인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연구기관도 보험개발원이라는 기관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예. 본인들이 보기에는 전기차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수가 적죠. 네. 뭐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실제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충돌 네. 실험을 해서 네. 사고가 났을 때 배터리가 실제 손상이 되든가라는 걸 봤더니 배터리가 손상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험개발원의 연구 결과는 뭐였냐면 내연기관보다 10%를 깎아줘도 된다. 된다. 배터리는 네, 손상 없고 예. 나머지는 뭐 부품이 들어갈 게 뭐 있냐 전기차가. 예. 그리고 보험사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나왔던 전기차들은 주행거리가 많아야 100km가 조금 넘었던 수준 200km가 안 되는 수준이어서 네. 차가 고속도로를 안 달리는 거예요. 많이 안 달리는 거예요. 도심에서만 좀 잠깐 다니고 큰 사고 안 난다. 예, 그 예를 들면 작년에 그 자동차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수지가 좀 좋아졌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차 운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 2016년이니까 당연히 주행 거리를 많이 다닐 수도 없었고 많이 다니지 않다 보니 손해는 뭐 보험사가 내야 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 많지 네, 않았고 네, 네. 또 하나 전기차는 원래 비싼 차잖아요. 우리 네. 기본 자동차 보험의 기본 보험료를 정할 때 차값 뭐 예, 차값이 들어가고 배기량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예. 그러면 그 전기차의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내연기관 차와 보험료에 맞춰서 기본료를 이 사람들한테 물리면 보험료가 꽤 높게 받을 수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보험료를 지금 별로 잘 다니지도 않는 차들에 보험금을 줘도 이만큼이 남는 거예요. 야 이건 남는 장사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는 깎아주자. 이런 식으로 상품을 내놨었는데 막상 지금 이제 그때 이후로 한 5년 4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럼에도 아직 굴러다니는 전기차가 전체 차의 1%가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진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 근데 금융당국에서는 야 전기차 소비자들 을 위해서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특화 특약을 많이 내놔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놨다. 그 혜택을 강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궁금한 게 네. 전기차가 사고도 더 많이 나는 게 있어요? 뭐 그 차는 다 똑같은가?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특정 자동차 네. 제조사 이름을 제가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네. 지난해 네. 한 손해보험사가 자기네 이제 자동차 보험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네. 자료를 차종별로 구분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브랜드별로 또 구분한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파는 A 전기차 회사의 경우 테슬라네. 그 어떤 A라는 회사의 경우 사고율이 지난 한 해 전체로 20%였다고 해요. 네? 이 사고율이라는 건 뭐냐면 예. 전체 굴러다니는 자동차 중에 사고가 난 차의 수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 다섯 대 중에 한 대가 지난해 최소 한 번 정도는 사고가 났다는 거라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물론 이게 뭐 브랜드별로 좀 다르기도 특성이 좀 있기도 하고 예를 들면 좀 비싸고 좋은 차 같은 뭐 스포츠카 같은 거 타면 당연히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고 할 텐데 빨리 달리다 보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들도 분석 엄밀히 얘기하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몇 퍼센트쯤 나는 게 일반적입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의 경우에는 18% 정도가 나오고요. 비슷하네. 기아는 16%. 뭐 한국제임이 한 14%, 르노 삼성이 6%. 조금 네. 굉장히 르노 이거는 르노 삼성 아, 예, 조금 르노 더 높은 수준이다. 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14, 5, 6, 7, 8 하는데 그거는 20이었다. 네. 조금 더 많긴 많네요. 네, 그렇네요. 네. 예. 근데 저는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전기 자동차는 왜 사요 그러면? 네. 네. 운용비 적게 드니까 기름값 안 드니까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전기차 샀을 때 보람을 느끼려면 네. 많이 오래 타야 돼, 길게 타야 돼, 주행거리가 길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기름으로 넣었으면 아이고 큰돈 드는 이런 상황을 전기차 산 보람을 느끼려면 네. 저는 안 그래도 주행거리가 깁니다. 네. 그런 분들이 당연히 전기차를 사고 네. 그러다 보니 많이 돌아다니니까 사고도 더 네. 잦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생각보다 보험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거보다 그러니까요. 수리비가 비싸다라는 거죠. 부품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처음에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전기차 사용자들이 네. 잘 안 돌아다닐 것이다 네. 라고 생각했던 건 넌센스.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미래 예측을 네. 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것도 제 뇌피셜입니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대부분 네. 확인된 바 없는 거 오늘 거고. 뇌피셜 많이 얘기하시네요. 네. 아니 그러면 하여튼 결론은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전기차를 샀어요. 아니면 네. 살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전기차 전용 보험을 드는 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한 거네요. 그럼 나는 웬만하면 전기차 보험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제 약간의 취재 경험과 뭐 이런 거에 견져서 개인적인 견해가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네. 예를 들면 금융당국을 제가 담당하는 기자였을 때 네. 기자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손실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이 많이 나는 상품이 가입할 때 소비자한테는 좋은 상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예컨대 전기차 전용 보험이라는 상품이 아직 출시된 게 국내 뭐 보험사들 중에 대형 3사밖에 없어서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 보험 이 전기차 전용 보험을 실제 운영해 봤더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실 적자가 굉장히 컸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보험에 거네. 가입한 사람들 입장에선 이득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물론 네. 이것은 얘기하신 네. 것처럼 네. 일부러 사고를 내가지고 내 배터리가 조금 성능이 저하된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손해를 사고를 낸 다음에 자차 보험 처리를 해서 배터리를 새 거로 갈아버리는 얌체족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손해가 막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 보험료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있죠.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예. 뭐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럴 수 없다.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더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일반 보험 내연기관을 타는 보험가입자들한테 전가시키느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보험사에 물어보니 실제로 좀 그렇게 한다고 해요. 미세 조정을 하듯이 조정을 네. 당연히 모든 자동차를 다 한꺼번에 풀에다 네. 넣고 네. 보험료 전체 손해율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지금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걸로 가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전기차 전용 보험이라는 게 보험료가? 전기차 전용 보험의 경우에는 근데 뭐 전기차 전용 보험뿐만이 아니라 그냥 네. 전기차를 타는 분이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일반 내연기관 국산차보다는 약간 좀 비싸고 같은 가격대에 네, 그리고 예. 수입 고급차보다는 좀 저렴한 편입니다. 저라면 뭐 전기차 전용 보험 가입할 것 같은데요. 배터리를 해준다니까요. 뭐 네. 그거를 해. 네. 그 뭐. 테슬라 전용 보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테슬라 얘기가 나온 김에 그거는 우리나라는 못 합니까? 뭐 그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중국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중국 핑한 네. 보험이 이제 테슬라의 보험을 잘 가입을 안 시키려고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아마도 보험료를 높게 받으려고 했겠죠. 미국 보험사들이. 네. 그래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 전기차는 여러 가지 주행 안전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고 사고율이 낮은데 어떻게 일반 차보다 내연기관보다 보험료가 낮아야지. 첨단 기능이 많이 들어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체 보험 상품을 내놨어요. 내놨는데 이건 테슬라가 보험사를 차렸기 때문에 내놓은 보험 상품은 아니었고요. 테슬라 전용 보험이었고 실제로 만약에 테슬라를 타는 분들이 일반 보험사에 가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저렴했다고 하지만 테슬라가 보험을 직접 만든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판 게 아니라 어떤 보험회사 하나를 끼고 테슬라가 주도해서 자기들이 이 사람들 이렇게 데려올 테니 해줘라. 니네들이 그 보험 상품을 맞춤형 상품을 내놔라라고 해서 싼 걸로 네 그래서 판 거였고 테슬라는 실제로 그 보험 상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도 그런 보험 상품 자기네 자체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별도 법인을 세웠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 법규상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테슬라가 별도의 자체 보험을 파는 것이 자동차 보험을 예, 파는 예, 게 예.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보험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보험사를 차리던가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우리도 이제 GA라고 해서 보험 대리점이라고 법인이 네, 네. 어떤 여러 개 보험사 상품들을 받아가지고 판매만 해주는 그런 법인들이 있긴 있는데 예. 그럼 이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벤츠나 BMW나 뭐 이런 수입차 제조사들의 경우에 별도 그런
보험 법인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된 회사를 통해 무슨 무슨 파이낸셜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벤츠 네. 무슨 뭐 예. 파이낸셜, 네. 폭스바겐 뭐 파이낸셜 이런 게 있는데 걔네 그 회사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뭐 금융당국 얘기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보험을 판매만 해주는 회사들이 거꾸로 그 보험을 만든 회사에 이런 이런 보험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그게 없다고 그래요. 권리가 그렇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보험회사라고 둘이 어떤 보험회사든 이야기해서 네. 전용 상품을 만들려면 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네. 들면 A 보험회사가 네. 테슬라 보험 상품을 하나 만들면 네. 그건 보험회사가 만들기 나름이고 네. 테슬라 차주 입장에서는 그 보험회사 거가 유독 싸게만 만들면 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다 저절로 그쪽으로 갈 거고 네. 뭐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테슬라에서 네. 부품이나 뭐 이런 거를 더 원가에다 네. 이 보험회사에 제공을 네. 해주면 네. 고치는 가격도 적게 드니 도라는 네. 갈 텐데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혹은 어떤 브랜드든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자동차 네. 살 때 보험료가 여기는 싸대 이걸 사자라고 소비자가 절대 그럴 리가 없으니까 네. 굳이 거기에 돈 쓸 이유가 없죠. 네. 복잡하지만 재밌네요 이것도. 네, 네. 전기차 보험은 생각보다는 그래서 비쌀 것이다. 비싸지고 있고. 비싸구나. 네. 가장 큰 이슈는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고. 맞습니다. 전기차 중고차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것도 좀 있나요? 얘기가? 전기차 중고차에 대한 부분도 사실 네. 제가 같이 좀 취재를 하고 오고 싶었는데 예. 기회가 되면 제가 그거는 아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주시겠다. 예, 저도 그걸 하겠다. 자료만 보고 실제 제가 그 실무진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취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알겠습니다. 그럼 저 다음 기회를 그 기회를 어레인지해서 안 그래도 네. 시간도 다 됐으니 네. 전기차 보험 그 중고차도 좀 알아보죠. 전기차 사시는 분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네. 과연 이게 내가 싸게 산 게 맞냐. 네. 분명히 보조금 받고 휘발유 값, 전기 값 계산하면 한 5년 타면 네. 빠지는 게 맞고 맞습니다. 나는 많이 타니까 한 4년 네. 3년이라도 브레이크 이븐 넘어가는데 네. 문제는 3년 후에 5년 후에 이걸 팔 때 맞아요. 네. 제값을 받을 수 있나? 그렇죠. 이것 범위죠. 때문에 계산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장기 렌트카나 리스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나는 장기 리스를 하는데 전기차 리스하고 싶다. 네. 하는 분들은 많을 텐데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역시 다시 팔아야 되니까요. 중고차가 네. 가격이 얼마나 될지 알아야 네. 3년 빌려주고 다시 네. 갖고 와서 네. 이걸 계산을 하는데 아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일 거예요. 감가상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험처럼 아직 그런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뭔가 중고 전기차를 사신 분들이 네. 뭐 겪어보고 차가 네. 너무 별로다라고 하면 아마도 감가상각이 되는 금액이 커질 것이고 그렇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되겠죠.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쌓여 뭐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될 거예요. 야, 길게 설명했는데 맞아요. 감가상각이 중요하죠. 하면서 딱 요약을 해버리네. 네. 나도 그렇게 얘기할 걸. 지금 알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박종호 기자님 차 눈은 차승원 닮았다. 차승원. 야. 배우 차승원 살짝 그런 필이 난다. 약간 저희들 조금만 더 이쪽으로 좀 저를 봐주시죠. 네. 좀 더 프로필이 들어가니까 네, 더 네. 차승원 씨 같죠? 한겨레신문의 네, 차정호 기자님 박정호 기자님 다음에 그럼 그 중고차 얘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네 그렇게 준비 시간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더라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으세요. 뭐 전기차 뭐 갑자기 오늘 박사가 되시려고 그럽니까? 차근차근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전기차 이야기 나눠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오래 해야 되는데 오늘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저희도 항상 아이템이 넘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안승찬 기자도 오늘 재밌으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네. 전기차 보험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하나하나 저희도 재밌고 여러분도 재밌고 이런 게 재밌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고 자, 오늘 백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